거예요, 친구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아프다는데 가지마 이러기엔 사실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게 저의 실수였던 거예요. 왜요? 그날 왜요? 이후로부터 예. 뭔가 그 남자친구 행동이 약간 좀 달라지고 약간 이제 저를 좀 멀리하면서 그러다가 그 친구랑 되게 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랑 또한도 알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저를 어느 날 부르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거를? 네.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싸가지 없는 아니, 동거를 네. 하면서 나르샤 씨와 양다리를? 그러니까 제가 양다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양다리네, 진짜 최악의 양다리. 정말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걸 너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진짠가 아닌가. 여성분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확인하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그래, 너는 가라라고 보내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는 너무 어린 마음에 찾아갔어요, 저 혼자서. 혼자서? 정말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갔어요. 남자친구가 나올 줄 알고 당연히 갔는데 여자가 나와요. 하지 말랬잖아요. 여자가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강아지까지 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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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개까지 키웠던 거예요? 그쵸. 어떤 약간 뭔가 그 신혼부부의 어떤 그런 상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여자가 저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어머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몰랐으니까 당황하죠. 집을 나와서 제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쏟았어요, 그날에. 그때가 크리스마스. 아, 그 집에 간 게 크리스마스. 네네. 네. 너무 슬퍼. 그리고 3일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자, 헤이. 항상 저는 뭔가 그냥 징크 쓴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아,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지금은 남자친구 없으시고요? 네, 지금은 없고 예. 그냥 손잡고 걸어다니는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또 나르샤 씨는 혹시 이상형이 있으세요? 이제는 사실 뭐 예.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아, 그래요, 예. 그냥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고 피만 잘 돌면 피만 잘 돌면 나르샤 얼굴도 예쁘시고 활동하시다 보면 예. 대시한 연예인들 한 분도 없어요. 아, 맞아, 그렇죠. 맞아. 솔직히. 몇 분 정도가 대시를 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년 2개월 정도 이제 활동을 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아이돌들의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이번 그 추석 때 네. 문자가 딱 하나 왔어요. 누구야?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누구야? 아이돌이라는 아이돌이 아이돌이 일단 아이돌이면 아, 게리 씨와 붐 씨는 제외되고 너무 고맙게 특이만 문자가 와요. 정말 진짜 되게 정말 고마웠어요. 신경도 지금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끊길 때거든요. 연애 얘기가 나서 말인데 혹시 게리 씨도 혹시 연애 징크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생각해요. 없어요? 저도 연애합니다. 아, 1집 때는 사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집 하기 전에 4, 5년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1집 끝나고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 네. 저는 만났어요, 크리스마스 날. 행사 갔다가 행사 갔다가 어떻게 만나나요? 행사 갔다가 거의 약간 클럽 분위기였는데 아. 예. 부비부비 하다가 부킹했구나. 아, 아름답게 만나셨네요. 예. 그 다음 앨범부터는 그 친구가 헤어지면은 타이틀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3집 때 그 친구랑 헤어지고 쓴 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그 곡을 듣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래서 또 알콩달콩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나온 게 발레리노. 지금 무용을 하세요. 아, 네. 발레 정말요? 아, 네. 그래서 또 만났어요. 자주 만나셨는데? 아,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노래 듣고. 그리고 또 알콩달콩 사귀다가 정말 이제는 우리 만남이 계속돼도 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무렵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아니 그러면 그 명곡 세 곡이 전부 다 그분과 해서 그리고 이제 거의 종집을 찍은 게 이제